뷰티의 이 선두주자, 예. K-뷰티의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시는 우리 박성희 선생님을 지금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알리오 관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뷰티를 하시는데, K-뷰티를 또 굳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알리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2016년에 보그에서 보그 20주년 그런 창간 기념호 때 제가 그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됐어요. 12명 중에. 그 중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 부담감 겸 막 그 의무감이 있었어요. K-뷰티에 대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한계 그때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리라. K-뷰티 그런 관련 브랜드를 제가 많이 협찬을 받아서 그 브랜드를 쓰면서 알리는 거 RM입니다. 그리고 정국이 방탄소년단 네. BTS. 야, BTS 그렇게 팬이시라면서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BTS 너무 존경하는데, 선생님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인기라든지 그 영향력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K-POP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요? 네. 어머, 방탄 때문에? 네. 오.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주로 패션과 뷰티에 관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리랑 챌린지를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BTS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들의 지금 너무 좋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챌린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BTS의 아리랑 챌린지에 동참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BTS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 보라해요.